진짜. 주들이 아주 시원해. 응, 가오죽. 빠지네. 야, 그냥 촬영해서 그렇지. 아, 그치, 그치. 내가 봤을 때 한숨 쉬어. 조금 눌러줘, 이렇게 살살. 그렇지, 그렇지. 아유, 예뻐라. 여기 육수도 들어갔고, 그 다음에 마늘 넣으세요. 네. 후젓 한 테이블 스푼. 일단. 이따 필요하면 또 넣고, 랩을 한 3개 정도 넣으세요. 하나. 주세요. 3분의 1컵 정도. 자, 이거를 이제 섞으세요. 섞어 둘 거예요. 일단. 오, 되게 부르면 더 빨개져. 넣거든. 근데 그게 귀찮으면 밥을 갈아서 넣어. 우리 좀 밥 갈아 놓을까? 아니. 아, 귀찮다. 찹쌀풀은 하지 말자. 뒤집어주세요. 소금 좀 이렇게 섞이게 절여. 골고루 절여지게 하려고. 아, 손은 서로 닿지 마. 끝. 그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눌러주세요. 수가 있어. 그리고 이게 낭창. 이게 약간 낭창이지. 약간 부들부들. 이렇게 약간 부드러워야 절여지는 거. 약간 이렇게 휜 것처럼 이렇게. 응. 약간 이렇게. 빳빳하면 안 돼.
양념을 아 그러니까 다 보면 안 되고 일단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버봐봐. 그냥 손으로 해도 돼. 왜냐면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조금 더 해봐봐. 조금 더 해도 돼. 됐어. 조금만 남겨봐. 그러고서 이따가는 이제 봐가면서 조심히 먹었으면 좋겠다. 자, 여기다가 마저 이거 파 좀 넣고 아까 생강을 안 넣었어. 안 넣어. 생강 아니야, 좀 들어. 가루로 넣게 생강. 비비고 있어. 생강 가루로 좀 넣습니다. 맛 좀 봐주세요. 괜찮나? 조금 설탕 넣을까? 설탕? 좀 더 달아도 돼? 설탕 있어야 돼? 아니 없어. 설탕 안 넣었어 이거. 설탕 있어야 돼? 아니 좀 안 달으면. 괜찮네. 칼칼한 게 괜찮다. 설탕 안 넣어도 돼. 매실을 조금만 넣을게요. 그럼 매실. 됐어. 됐어. 오케이 오케이. 맛있어. 둘 셋. 성공.